어묵 오무 YMPM 어제의 묵상 오늘의 묵상 Yesterday Meditation Today Meditation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자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으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눕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지 못하고 오직 열매만을 맺는 나무로 성경은 호세아 9장 10절이나 요엘서 1장 7절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이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님에도 무화과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사 죽게 하심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고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예표하신 것이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기도의 처소인 성소가 희생제물의 매매를 통해 장사군과 종교 지도자들의 배만 불리우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곳에 찬양이 사라져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는 기사를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자가 되길 원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혀 힘썼고 오순절 성령임함 이후에 제자들은 기도에 더욱 깨어 있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자랑함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만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소원했다. 기도가 꺼져가는 교회, 기도가 식어가는 성도의 미래는 로마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 없는 당신의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는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다. 오늘의 적용은 첫 번째로 수시로 기도에 깨어있기, 두 번째로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 오늘의 기도 나의 구속주 하나님, 기도의 촛불이 힘을 잃어갑니다. 기도가 사라져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사 기도의 호흡이 살아나게 하소서. 저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한국 교회를 살리소서. My prayer is cooling down, my captive God is disappearing. May the oil of the Holy Spirit revive the breath of prayer. Save my dying soul and save the Korean church.